이제까지는 뭐 국내 선수와 또 터키 국적의 튀르키예 국적의 선수들이 상단에 이름을 네.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올 시즌이 종료되고 어느 나라에서 과연 우승을 제일 많이 배출할까, 우승자를. 그것도 지금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속도. 지금 3루 바로 노려봤는데 과속이 됐어요. 이 감각적인 그런 스트로크로 점수를 만들어야 되는 그런 해법을 보였는데. 자, 조재호 선수의 공격으로 출발하는 2세트, 일단 공타로 물러나고 있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생각보다 공이 뭐 너무 분리가 크게 됐다라는 표정으로 읽히는데요. 네. 김원섭 선수는 좀 초심으로 다시 좀 돌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비껴치기를 시도하는 김원섭 선수입니다. 아하. 두 선수 모두 공타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회전을 많이 주고 좀 내공 구질을 좀 편하게 만들어 봤는데, 네, 도착지는 저틈 사이였습니다. 아, 이거 조금 더 회전을 살리던가 아니면 조금 더 원쿠션 지점 좀 멀리 떨어뜨려 놨어야지 되는 거죠? 네. 자, 조재호 선수는 두번 연속 공타로 물러나고 있고요. 자, 다시 돌아와서 빨간 공을 노려봤던 조재호 선수의 스트로크. 쿠션 다 맞고 오른쪽으로 남아서 빠질 공은 아니었어요. 네. 김원섭 선수는 옆돌리기를 시도하겠습니다. 빨간 공 두께 잘 맞춰야죠. 어우, 네, 피해냈습니다. 충돌 잘 빼냈고요. 그리고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2세트도 역시 김원섭 선수의 득점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옆돌리기 시도. 네, 어렵지 않습니다. 회전을 많이 주고 적당한 타격을 주는 그런 스트로크는 김원섭 선수가 참 좋습니다. 네. 아주 깔끔하게 옆돌리기로 연속 득점 성공하면서 2대 0입니다. 자, 시간을 충분히 쓰면서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옆돌리기. 각도 잘 아, 네, 만들어줬어요. 네. 좋습니다. 계속 옆돌리기인데, 지금 공도 또 옆돌리기로 처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직접 노릴 수도 있었지만, 그 예민한 건 싫다. 그래서 두껍게 구질 컨트롤을 아주 잘해줬습니다. 옆돌리기로 3득점째, 그리고 이번에도 옆돌리기. 네, 여기서. 길게 갔는데요. 네, 얇게 맞았어요. 그리고 지금 3점 벌어놨는데 2점은 그대로 지금 뺏길 것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네. 얇게 맞았죠. 원백샷은 치기 어렵습니다. 리버스를 선택하는 것 같죠? 흰공 오른쪽에. 어우, 아하, 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깝네요. 당점이 아래쪽으로 조금 더 내려갔어요. 조재호 선수가 2-3 맞고 짧게 빨간 공을 오른쪽으로 나갈 걸 조금 조심해서 좀 공을 길게 만들려고 아래쪽으로 살짝 내렸는데, 아, 정말 뭐 얼마큼 미세한 정도의 오차가 난 거죠. 네. 3대 0 김원섭 선수가 석점을 앞서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김원섭 선수도 공타. 지금 이 원백크는 좀더더 두께가 얇게 맞으면서 3쿠션까지 도착을 해야지 지금처럼 옆으로 도망가는 걸 조금 더 제어할 수 있었죠.
현재 접점을 뒤져 있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아직까지 2세트 득점은 없습니다. 아, 이게 들어가면 또 시동이 제대로 걸립니다. 네, 뒤돌리기 시도했는데요. 앞돌리기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이런 거 뭐 앞돌리기, 뒤돌리기 선택을 두 개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조재호 선수가 이 구사한 방법이 더 한 차원 위의 방법이라고 봐야 돼요. 자, 그리고 이번에 뒤돌리기로 연속 득점을 노려보고 있습니다. 2점. 그 1세트에서도 8대 0 상황에서 키포인트가 됐던 게 길게 앞돌리기 형태의 그 길게 세워치기였거든요. 예. 그 비슷한 거로 또 다시 한번 득점 포문을 여는 거죠. 다시 한번 뒤돌리기. 3점. 득점 성공. 뭐 말씀해주신 대로 한 점에 그치지 않고 일단 연속 득점 만들어내고 네. 있습니다. 조재호 선수의 키포인트는 이제 바로 이런 게 앞돌리기 형태를 풀어냈을 때 그때 이제 점수가 계속 묶여나오는 그 흐름을 타게 되는 거죠. 네. 네, 지금도 예민하긴 하지만 이건 들어가면 계속 연결이 되는 공이에요. 예민함에 좀 부담이 될 뿐이죠. 다시 예민하게 옆돌리기 돌렸는데요. 네, 들어갑니다. 오게티라면 너무 약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또 빨간 공과 너무 붙어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풀어내야죠. 어떤 해법을 찾아낼지. 매우 난감한 상황이에요. 빨간 공 오른쪽으로 장장 단도 지금 어렵습니다. 흰 공 오른쪽에 두께를 절묘하게 쳐서 5 쿠션 옆돌기가 있긴 한데 좀 말 그대로 두께를 절묘하게 맞춰야 되거든요. 예, 역시나 시간을 충분히 쓰면서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조재호 선수는 지금 되돌리기 3뱅크도 지금 한번 보고 있는 것 같고 빨간 공 왼쪽을 얇게 맞춰서 앞돌리기 라인도 볼 수 있는데 자, 일단 고개를 한 차례 끄덕였는데 어떤 해법을 선택을 했을까요? 빨간 공 오른쪽을 지금 정밀한 두께를 노리는 것 같은데요. 시스템 플레이를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아주 정교하게 더블 쿠션 설계합니다. 장장단 됐어요. 네. 장장단 이후에 와 들어갑니다. 자 끊길 뻔했던 흐름을 거기서 타임아웃을 쓰고 그리고 자신이 어떤 그 시스템 플레이 그런 걸 하면서 지금 또 연결을 했습니다. 자, 지금 두께 조절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죠. 두께와 당점의 조합이 완벽했어요. 난구를 잘 풀어내면서 또 상대의 박수까지 얻어냈고요. 그렇죠. 빗겨치기로 연속 득점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원섭 선수가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난구 빗겨치기 또 성공했고요. 확실히 오늘 조재호 선수다운 플레이가 1세트에 이어서 2세트에서도 보여집니다. 난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3냐 5냐죠 지금은? 네, 뒤돌리기 3로 노렸는데 봤는데 일단은 네, 들어가지 않았고요. 좀 덜 끌렸어요. 예. 김원섭 선수 지금 반격하기 아주 좋은 공 받았습니다. 자, 조재호 선수가 좀 멋진 득점 포함해서 연속 득점으로 6점을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김원섭 선수에게도 다시 한번 반전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고요. 아하, 옆돌리기 시도였는데요. 이렇게 빠져나갑니까? 이건 지금 안전하게 한 점을 내려고 김원섭 선수가 비껴치기 대회전보다 지금 옆돌리기 갔는데 세상에 이게 빠질 길이 있었네요. 참 당구가 이래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척 봐도 지금 네, 득점이 되겠다 싶었던 공 배치였는데 네, 아쉽습니다. 빗겨치기 조재호 선수. 네. 아하, 좀 두께가 좀 얇게 맞으면서 짧게 진행됐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더 밀려야지만 나오는 각도였죠. 조재호 선수가 그걸 표현하려고 했는데 약간의 두께가 부족했습니다.
다시 한번 6대 3 김원섭 선수의 5이닝 공격. 포쿠션 공략을 시도하는 것 같죠? 자, 빗겨치기입니다. 아, 잘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자, 포쿠션 이후에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6대 4 두 점 차. 아, 이건 두께와 이 회전의 양 조절이 뭐 완벽했습니다. 장장 장을 일단 봐야죠. 어, 굿샷 지나갔어요. 네. 확실히 파워 있는 스트로크 이럴 때 좋은 거죠. 하단 당점을 줬습니다. 그래서 못 맞고 내려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안 내려가고 다시 거꾸로 지금 공이 그 성질이 이동하는 것 같잖아요. 오히려 힘있게 쳤을 때 좀 더 정확성까지 겸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하단 당점이기 때문에 김원석 선수 드림이 나오는 거죠. 이어서 뒤돌리기 득점까지 이어집니다. 아래쪽 당점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뒤돌리기. 어, 이거 조절 잘한 것 같은데요. 아, 모자라네요. 마지막에 노란 공을 살짝 지나갑니다. 하지만 석점 추가 6대6 동점을 만듭니다. 하단을 주게 되면 너무 짧아져서 코너에서 노란 공 왼쪽으로 돌아나가는 그런 짧게 빠지는 현상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김원수 선수가 지금 그 부분을 좀 신경 쓰면서 샷을 한 것 같은데 미세한 오차가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조재호 선수의 빗겨치기 공격. 역회전이 약간 필요한 대치. 완벽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아, 이번에도 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오, 또 이어지는 매치가 쉽지 않습니다. 오게티가 또 너무 약했기 때문에 지금도 예. 빨간 공 왼쪽으로 길은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공을 좀 정확하게 맞추는 것도 쉽지 않았던 공이죠. 7대6 다시 리드를 잡고 있는 조재호 선수. 굴려서는 조금 길게 나갈 배치인데요. 아, 조재호 선수가 지금 좀 조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아끼다가 지금 조금씩 길게 빼는 장면들이 좀 나오거든요. 네. 이건 이제 지나치게 조심했을 때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죠. 저는 이런 공을 뭐 득점이 되거나 짧거나 길거나 하는 수가 있는데 지금 길거나잖아요. 네. 득점된 다음에 그 다음 우선순위를 두자면 짧게 빠지는 게 더 낫다. 길게 빠지면 뭔가 좀 김새는 느낌이랄까요? 네. 다음 샷에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7대6 한 점을 뒤져 있는 김원섭 선수의 옆돌리기 득점 나옵니다. 이제 김원섭 선수가 네, 이제 공격할 차례예요. 조재호 선수가 뭔가 좀 아쉬운 샷을 하면서 득점이 끊겼단 말이죠. 예. 자, 바로 동점을 만들어냈고요. 이제 공격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찬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돌리기로 포쿠션을 노리는 것 같은데 조금 많이 끌렸어요 일단. 네. 참 저 하단은 믿을 수 없어요. 예. 지금도 원쿠션까지 좀 원하는 대로 떨어지면 좋았겠는데 원쿠션 닿기 전에 계속 커브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짧아졌거든요. 빗겨치기 시도하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3냐 4냐. 아, 요거. 네, 아, 득점 성공. 이제는 8대 7. 네, 포쿠션을 활용해서 득점 성공. 공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건 그렇게 되면 이제 변수를 통제하기 어려워지죠. 자, 그래서 다시 또 이런 게 바로 수준입니다. 네,
네, 들어갑니다. 굿샷이에요. 이거 바로 또 이게 딱 들어가는 순간 점수가 계속 또 이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 확률이 무척 높죠. 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다음 공격으로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을 배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PBA 프로들이 뭐 많이 있지만 아 이거 이런 실수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 나왔던 그 앞돌리기 점수 있잖아요. 거기서 앞돌리기로 점수를 낼 수 있는 선수가 몇 안 됩니다. 네. 다 거의 뒤돌리기를 구사해서 뭐 충돌을 내기도 하고 득점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앞돌리기를 정확하게 맞춰냈다라는 것 수준이죠. 아, 근데 너무 멋진 앞돌리기를 맞춘 이후에 뒤돌리기가 너무나 아쉽죠. 문섭 선수의 빗겨치기 득점 들어갑니다. 두 선수가 뭐 점수 차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조재호 선수가 지금 너무나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어 놓고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한 이유거든요. 어쨌거나 1세트보다는 김원섭 선수에게 좀 더 많은 기회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김원섭 선수도 여기서 좀 뭔가 한번 일발 장타가 필요한데 하이런이 3개다. 그게 좀 아쉽습니다. 첫 세트 첫 출발에 하이런으로 출발했는데 그 이후로 장타가 안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연속 득점 만들어냅니다. 네. 침착하게 뒤돌리기 잘 꺾어줍니다. 자 이제 9-9 동점.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세트보다는 김원섭 선수에게 좀 기회가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빨간 공 오른쪽으로 지금 길을 본 것 같은데요. 두께와 회전의 양을 조합시킬 것이냐 아니면 아래쪽 당점을 줘서 좀 아래쪽 당점을 좀 줬죠. 예, 여기서 뒤돌리기를 봤는데요. 네.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자, 4전 3선 승제로 진행이 되는 64강이기 때문에 두 세트를 내리내준다면 또 김원섭 선수는 상당히 압박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세트의 결과가 더욱더 중요한데 일단 10-9 역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또 하. 아하, 여기서 충돌이 발생하면서 길을 잃고 마는 내공입니다. 원뱅크 넣어치기는 일단 뭐 모험이 많죠. 예. 모험에는 위험도 많이 따르는 거고 그 위험이 그대로 지금 드러난 그런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저 노란 공의 두께 조절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네. 일단 석점 추가하면서 10-9 한 점을 앞서게 되는 김원섭 선수였고요. 네, 걸어치기 흰 공이 길만 안 막으면 되는데 아하, 여기서 막히네요. 아, 조재호 선수도 네, 이 키스를 제거하지 못합니다. 조재호 선수도 2세트 현재까지 8번의 공격 중에 5차례의 또 공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걸어치기는 너무 아깝죠. 좀 흰 공의 처리를 조금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원뱅크 뭐 너무 좋은 공을 좀 줬어요. 네, 김원섭 선수는 한 번에 두 점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조정 선수 세트의 이제 위기입니다. 김원섭 선수는 지금은 뭐 완벽한 기회고요. 네, 12-9 석점 차. 옆돌리기 시도하는 김원섭 선수입니다. 조금 아슬아슬한데. 아, 들어갑니다. 네. 김원섭 선수가 샷을 한 이후에 지금 코너에서 너무 바짝 도니까 지금 공이 떨어지는 지점에서 공이 아주 엄청나게 집중을 했어요. 자, 여기서 긴가민가 했겠죠. 네. 하지만 득점 성공하면서 점수 13-9입니다. 아, 걸리네요. 여기서 충돌을 지금 비하지를 못했어요. 자, 힘차게 한번 스트로크를 가져갔는데요. 일단 13-9 넉점차입니다. 조금 더 두께가 좀 얇았어야 되는데 여기선 두께가 아주 정밀하게 맞지 않으면 저 충돌을 빼내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밀어서 가나요?
제대로 밀었습니다. 여기서 회전이 회전 감마저도 정확하게. 아네 아, 좋습니다. 기분 좋은 득점이 예. 또 들어갔습니다. 좀 배치가 좀 까다롭지 않나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김원수 선수 보기 좋은 게 조재호 선수가 이렇게 멋진 샷을 해낼 때마다 이렇게 인정해주는 네.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회전 살아있죠? 네. 들어갔습니다. 13대 11. 자, 이렇게 된다면 조재호 선수도 이번 이닝이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첫 번째 공 좀 난구를 정확한 그 두께 공략 밀어서 그대로 들어갔잖아요. 네. 없는 길을 지금 뭐 뚫고 들어갔다 이렇게 봐도 되는 장면이었는데 그게 또 다시 지금 이닝의 키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뒤돌리기 시도하는 조재호. 이번 배치는 조재호에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결정적으로 지금 이런 공을 한번 놓쳤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세트가 조금 조재호 선수에게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들어 가네요. 빨간 공 오른쪽으로 길이 있죠. 포크션으로 공략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비껴치기. 네, 들어갔습니다. 포쿠션으로 네 번째 득점까지 만들면서 13대 13 동점입니다. 이번에 좀 하단 당점이 좀 필요한 각도인데 이상히 하단 당점은 못 믿을 당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네, 조재호 선수는 확실하게 컨트롤 해줍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14대 13 다시 한번 세트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선수는 조재호 선수입니다. 아, 이번 세트는 김원섭 선수가 한번 가져올 수 있었는데 네, 두 선수에게 모두 지금 기회가 있는 상태죠. 예, 아직 안 끝났습니다만 네. 김원섭 선수 입장에서는 만약에 2세트 내준다면 상당히 아쉽겠어요. 많이 아쉽죠. 상당히 고차원의 설진하는 것 같은데 아주 얇게 네, 일단 빠져나왔어요. 세븐 쿠션 공략인데 좀 길어 보이죠? 저는 조재호 선수가 이렇게 노린 게 아니라 장단 단으로 노린 게 이렇게 돌아가 버린 게 아닐까 그 생각도 조금 들긴 하는데 자, 이렇게 어쨌구나. 된다면 김원섭 네. 선수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이어집니다. 아, 여기서 돌린 것 같아요. 너무나 네, 길게 갔죠? 14대 13. 여기서 역전을 만든다면 세트 스코어 1대1 동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뱅크샷은 일단 없습니다. 지금 빨간 공 오른쪽으로 가는 게 일단 좋아 보이는데 예. 그렇게 해서 3쿠션은 어렵고 5쿠션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위험수가 좀 있고요. 각을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빨간 공 왼쪽으로 지금 파이브를 노릴 수 있는데 보시죠. 네. 왼쪽으로 3 그렇습니다. 이거 뭐 김원섭 선수의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성공된 길이죠. 저런 스트로크는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된다면 14대 14 이제 먼저 한 점을 득점하는 선수가 2세트를 따내겠습니다. 아, 두 선수에게도 이 마지막 한 점 왜 이럴까요? 항상 쉬워 보이지 않는 느낌. 예. 네, 그런 게 있죠. 자, 지금도 배치가 다소 까다롭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 난구를 풀지 않으면 안 될 상황. 비껴치기로 포쿠션 노리는데요. 회전의 양이 조절이 정확하게 네, 됐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어렵게 한 세트 가져오네요. 두 선수가 지난 시즌에 만났을 때 분위기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2세트에 그때는 조재호 선수가 두 번째 세트를 15대 14를 이겼거든요. 예, 그리고 조재호 선수가 3, 4세트까지 따냈습니다. 네, 3세트 아주 흥미진진하게 전개되지 않을까 예상되네요. 자, 두 선수 2세트 정말 치열했습니다. 15대 14 김원섭 선수가 2세트를 따냈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